자, 12-24번 원점에서 자,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FK라고 한다. 자, 일단은 구성이 점하고 직선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세팅해 봅시다. 자, 0,0 그리고 x 더하기 y 빼기 4 플러스 kx 마이너스 y는 0인데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려면 얘를 일반형으로 고쳐야 되지. 근데 x가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 자, 모아보자. 여기가 개수가 1. 요거는 플러스 k x 자, 더하기 1 빼기 k y 자, x끼리 묶었고 y끼리 묶었고 자, 숫자 뒤로 넘길게. 자, 그럼 거리 한번 공식 해 볼까요? 자, 자, 거리 공식 어떻게 하는 거지? x 앞에 있는 거 요거, y 앞에 있는 거 요거. 자, 이거 각각 제곱해서 더합니다. 자, 이렇게 루트 크게 쓸게. 1 플러스 k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k의 제곱 분의 자, 0,0 집어넣으면 다 사라지네, 그지? 마이너스 4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자, 이렇게 하는 게 거리식이지? 근데 거리가 FK라고 했으니까 얘는 뭡니까? FK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좀더 정돈해 볼까요? 자, 밑에 거 이거 빨리 전개하자. 얘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고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니까 2K, 2K 지워지죠? 오케이.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2K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4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이거 구성을 잘 보자. 자, FK 이건데 이거의 무슨 값이야? FK의 최대값 물어봤죠? 지금 최대값. 그러면 얘가 커지려면 분모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분모가 작아질수록 좋은 거야, 그죠? 작아질수록 좋은 거야, 맞지? 그러면 작아진다면, 요 놈은 근데 양수네, 그지? 양수인데 딱한 순간 얼마가 될수 있지? 0이 될수 있죠. 오케이. 따라서 k가 0일 때 FK는 루트 2분의 4가 되고 이게 가장 작은 값이 되겠지. 자, 요게 뭐 숫자가 되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 최대값이구나, 그죠? 최대값. 최대가 되려면 얘는 작아질수록 좋고 제일 작은 값은 얘가 0일 때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답이 2루트 2.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